안녕하세요. 미세스 워크리아나의 5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많이 나눠드리고 싶었는데 모두 빨리 조기에 품절되는 바람에 많은 분들이 너무 아쉬워했습니다. 저희 이렇게 또 보시면 엄청나게 난 꽃들이 많은데 왜 조금밖에 안 올리느냐고 또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꽃을 핀 위주로 개화된 상태의 순서대로 저도 먼저 보고 여러분들도 꽃을 보고 구매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꽃을 핀 위주로 이렇게 올리다 보니까 수량이 막 30개 50개 막 이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꽃핀 순서대로 올리는 거 양해해 주시고 이제 차근차근 달달이 또 나오는 개화되는 순서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꽃 보시고 그리고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선물을 환타지아 레드 단풍 색깔 드렸잖아요. 이번 시간에는 보시면 아이보리 색이에요. 연노랑 색깔이랑 이렇게 같이 섞여서 너무 예쁘고 볼륨감도 엄청 좋고 지난번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택배랑 배송 같이 해드리는 분에게 드릴 예정이고요. 또 저희 농장에 찾아오시거나 하시는 분은 방문하시는 분은 호접란 만천홍 피코티하고 또 핑크색 호접란을 오시는 분에게는 이걸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포장이 또 많이 하다 보면은 이게 꽃송이 다칠까봐 하기가 좀 어려워서 어려운 관계로 방문 오시는 분에게는 호접 만천홍 피코티아 핑크 이름을 까먹었네요. 요거 두 가지를 신종이에요. 드릴 거예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이들 오셔서 구경하시고요. 예쁜 꽃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소개해 드릴 상품은 캐롤라인. 저번에 대주로 크게 있었잖아요. 이거를 이제 두 개를 키우려고 하다가 너무 원하시는 분들이 분촉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분촉을 네 개를 했습니다. 근데 향이 너무 좋아요. 다른 거는 오전 타임, 오후 타임 이렇게 나눠서 향이 나는데 하루 종일 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캐롤린, 요거는 네 가지 ABCD로 이렇게 구분해서 놨거든요.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향도 좋고 이거는 라비아타 세미알바 카네아입니다. 캐롤린이라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향이 정말 좋아요. 색감도 은은해가지고 저렇게 또 대주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저거 뒤에 빨간 딱지 보이잖아요. 저에게 빨간 라벨은 여러분 비밀이잖아요. 억불란 농원에 오시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거를 판매할까 말까 하다가 이번에 또 지난번에 1주년 유튜브 방송 1주년 기념 이벤트기도 하고 해서 요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는 라비아타 셀룰레아 아르도시아라는 아이의 셀프인데요. 색감이 일단 너무 좋고 일단 화형이 커요. 화형이 되게 큰 개체고요. 보시면은 또 오른쪽에 또 라비아타 셀룰레아가 있잖아요. 3번에 그건 2번이고 3번에 또 라비아타 셀룰레아하고 립 부분이 이렇게 셀룰레아에도 단색으로 퍼플로 되어 있는 그런 개체가 있고 왼쪽에 아르도시아처럼 연 노랑색에 이렇게 다르죠. 원종의 묘미 그런 자연스러운 이쁜 그런 개체입니다. 2번은 정말 이번 시간에 특가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3번도 라비아타 셀룰레아입니다. 이거는 벌브 좀 보세요. 이 아이도 강원도에 다녀왔는데 어마어마하게 동글동글하고
엄청 컸죠. 얘네들만 봐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개체인데, 면이 이제 첫 개화인데요. 엄청, 요 오른쪽에 또 꽃집이 보이죠? 꽃집이 보이고, 이제 이 촉수도 많고, 9촉? 10촉? 되는 것 같습니다. 저렇게 또 다송이로 많이 피면, 옆에 뒤에 캐롤린처럼 그런 거대한 또, 웅장하고 거대한 또, 셀룰레아의 또, 그런 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도 너무 좋죠? 라비아타의 계절이라서 이렇게 라비아타 세품종 소개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루덴마니아나를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루덴마니아나는 베네수엘라에서 많이 자생하고 있는데요. 요 앞쪽에 있는 뒤에요. 사진 뒤에 요 앞쪽에 있는 세 가지는 좀 벌부수도 크고 개화주고 그렇습니다. 티포고요. 고세 가지 아이는 수입이 대만에서 온세 개고 세 개체이고요. 근데 밥요 아이들도 시원한 곳에 다녀와서 그런지 입도 좋고 튼튼하게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 세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5번. 5번은 루덴마니아. 이거는 일본에서 온 아이, 수입은 일본에서 이제 온 아이인데요. 루덴마니아 셀렉트 3583이라고 이렇게 왔는데 꽃사진을 보내주셔서 봤는데 꽃사진을 보시면 엄청 페탈이 두껍고 넓고 그다음에 립이 동그랗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셀렉트 된 개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카틀레아 루덴마니아나 라비오 솔드 루즈 라든 개체인데요. 요거는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좀 고가인데요. 립 부분을 보시면은 엄청 진한 그런 색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루덴마니아나와 다르게 립 부분이 아주 특징이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이건 아주 이쁠 것 같아요. 꽃을 저도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딱 폈을 때 드렸으면 좋겠지만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귀한 개체니까 그리고 뒤에 신화가 새로 하나 아주 씩씩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씩씩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립이 특징인 루덴마니아나 솔리드 루즈 라비오 솔드 루즈 잠시만요. 주세요. 라비오 솔드 루즈입니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7번. 7번은 루덴마니아나 티포 미시마라는 개체인데요. 이것도 상을 받은 개체예요. 요거는 세팔 아랫부분에 깨순이 점박이가 있는 게 특징인 이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상을 받은 아이들은 엄청 루덴마니아가 엄청 꽃이 크잖아요. 큰 아이들은 크고 반듯하고 그런데 요거 아래 또 세팔 부분에 또 깨순이처럼 그게 특징인 미시마라는 개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덟 번째 카틀레아 비올라세아 알바. 요거는 너무 튼튼하게 자라고 있어서 개체 하나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너무 튼튼하죠. 개화주고 이제 개화하겠죠.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 개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하나씩 피고 있는데 콕시니아 실생. 왼쪽에 거는 좀 자연개체처럼 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우고 있는 개체고, 오른쪽에는 제가 이제 라벨을 작년에 써놓은 건데, 꽃이 정말 라운드처럼 이쁘게 핀 그런 개체입니다. 지금 꽃무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피면은 꽃이 라운드고 조금 더 이쁘게 피는 그런 개체. 두개다 이뻐요. 왼쪽에는 좀 벌부스가 많고 오른쪽에는 이제 좀 약간의 잎 차이는 있잖아요. 이게 실생이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기 많은 10번째 이사벨라 스톤. 큰 아이하고 꽃 피는 대로 이 아이들은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색감이 엄청 진해요. 이것도 강원도 다녀와서 이렇게 색감이 진하고 그 뒤에는 조금 이제 지난번보다 작게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요거는 좀더 저렴하게 여러분들에게 키워보시라고 나눠놨고, 그리고 11번은 덴드로비움 나고미라는 개체인데요. 이게 한요 정도마다 이사벨라 스톤 요큰 화분 정도의 개체에 있는 아이들을 정도 키우잖아요. 너무너무 멋있고, 꽃들이 또요 주황색하고 흰색에 이렇게 매치가 잘 되어서 너무 이쁘게 피어요. 그래서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지금 다녀와서 얘네들이 전부 다 꽃송이를 이렇게 맺히고 있습니다. 꽃송이들이 있고, 잎은 이렇게 섞였잖아요. 단풍 색깔이 든 것처럼. 이게 죽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원래 이 나고미라는 개체의 특성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또 이게 죽었다고 다 시들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나고미의 특징을. 그리고 미니 막실라리아 14번째는 미니 막실라리아 상기니아. 12번째는 미니 막실라리아 상기니아인데요. 이거 되게 더디게 자라는데 꽃도 되게 귀엽잖아요. 그리고 잎은 미니 종인데 한 20cm 정도 되는데 부추 같지 않아요? 부추 같이 생겼는데 뭐 벌보가 동글동글해서 너무 귀엽게 생긴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13번째는 잠깐 이동하실게요. 지난번 저 처음 방송할 때, 유튜브 방송 처음 할 때, 로드리게즈와 베누스타 엄청 쫙 걸어놓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잖아요. 이 아이들이 몇개 남았네요. 그랬더니 세월의 흔적 좀 보세요. 뿌리가 엄청 길게 수염처럼, 수염 영가미처럼 이렇게 길게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예요. 요 왼쪽에는 꽃대가 한 9대? 8대, 9대 되는 것 같고요. 뒤에 거랑 두 가지 작은 촉, 작은 꽃대, 많은 꽃대 이렇게 두 가지로 예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꽃 보여주세요. 향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요. 은은하게 약하게 있어요. 그렇다고 강한 건 아니고요. 그럼 다시 이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14번째는 맥시마 사쿠라 피아라는 개체인데요. 이 개체도 상을 받은 개체인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제 약간 티포 색감으로 약간 들어올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은 약간 연핑크로 이렇게 들어오고 올라오고 있잖아요. 색감이. 그래서 이름을 사쿠라 피아라고 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JOS에서 HCC 상을 받은 그런 개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번째 푸밀라 아모에나. 되게 귀한 개체죠. 그 색감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모에나가 화이트 에리비엄 핑크로 들어가는 그런 개체인데 또 씩씩하게 또 꽃대가 두 개가 올라오고 있어서 피면은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분이 오셔서 또 입양을 하실까봐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꽃이 정말 이쁜 푸밀라 아모에나입니다. 오늘은 15가지만 소개시켜
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워크리아나 이제 시즌 돌아오고 그러면은 또 이쁜 꽃들이 엄청 또 나오겠죠. 그때마다 이쁜 개체들 골라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꽃대가 또 많다고 보여주시네요. 환타지아 정말 향을 맡으면 처음에 정말 환타스틱하다 환상적이다 뭐 이런 느낌이 들죠. 또 이쪽에 오면 오시면 또 농장 방문하시면 만천홍 피코티 인기 있는 6개월 간다는 호접 이거를 방문 오시는 분들께는 호접으로 A급 항상 억블란노는 A급으로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세스 워크리아나였습니다.